안녕하세요, 지띠 부인입니다. 정말 요즘 같으면 베란다에서도 식물 키우기가 정말 힘들다 그래야 되나? 날씨가 너무 이상 고온이어서, 근데 태양열도 엄청 강해요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정말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빛을 발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해두었던 그전에는 식물 키우기 전에 앞동가의 거리가 가깝고 그래서 제가 버티카를 좀 설치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떼어버릴까 하다가 식물 키우면서 떼어버릴까 하다가 그냥 놔뒀는데 지금 이렇게 용이하게 쓸 줄을 몰랐어요. 지금 여기 보면은 버티카를 이렇게 내려주면 사각막도 되고요. 그래서 좀 야이들이 보호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빛이 세게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. 꽃을 피우든 제라늄들도 꽃을 다 피지도 않고 있고요. 이그 다육이들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눈으로 보일 정도거든요. 그래서 풍성하던 아이들도 많이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. 이런 아이들 굉장히 풍성했었는데 지금 빛을 너무 받으니까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요.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물을 조금 자주 주다 보면 영양분이 좀 많이 빨리 소실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액비료를 조금씩 줬어요. 제가 써보니까 액비료가 다육이 할때 다땡땡이에서 사다가 하면 편하고 좋더라고요. 제가 가녀비들은 커피하고 EM 물도 주기도 하고 또 다육이도 EM만 또 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쓰거든요. 저는 그두 가지 종류로 교대로 해서 쓰고 있어요. 제가 만든 거는 EM하고 커피 찌꺼기하고 발효시켜서 그거 쓰고 있고요. 또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없으면 제가 이제 간혹 액비료 그런 걸 손쉽게 이제 줄수 있어서 그런 걸또 주기도 하고 그래요. 근데 액비료 줄 때는 너무 많이 주면 또 다육이들은 웃자를 수 있어서 조금 적당하게 이제 주고 있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빛이 너무 앞으로도 이제 빛이 더 강렬해질 거예요. 내년 다 틀리고 내후년 틀리게 아마 기후가 변화가 그렇게 갈것 같아요. 그래서 베란다에서 식물 키우는 거가 또 많이 힘들어질 것 같고요. 우리가 이제 마당이나 이런 데서 키우는 거는 땅속이 깊은 땅속이라 조금 뿌리들이 상하지가 않거든요. 근데 이런 베란다에서 화분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빛을 많이 받으면 화분이 정말 뜨거워져서 조금 식물들에게도 조금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저희 집 다육이들은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어요. 제가 요런 아이들은 이제 숨따기를 해줬어요. 며칠 전에. 그래야지만 더 길게 늘어지지 않고 더 풍성해질 수 있어서 이렇게 숨따기를 해줬더니 지금 여기 보면은 두 얼굴이 나왔죠. 하나 요쪽에 요쪽 곁가지가 나온 거죠. 곁순이 나온 거죠.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두 아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너무 길게 늘어질 때는 순따기를 해주시면 좋아요. 이 아이도 야곱생인데 제가 입이 굉장히 한 입장 하나가 이 입에 한세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순따기 해줘가지고 이렇게 입을 작게 만들어준 그런 상황이고요. 요런 아이들은 이제 순따기를 못 해주니까
그냥 물 조절로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. 지금 요 아이도 숨따기를 해줬어요. 요 아이도 이제 조금 이제 좀더 입이 올라오면 숨따기를 해줄 거예요. 그러면은 요한 얼굴에서 두 아이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 모습도 예쁘죠. 지금 요 아이는 숨따기에서 풍성하지 않았던 아이인데 숨따기해서 이렇게 풍성해진 거예요. 지금 요 아이도 제가 숨따기를 해줘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새순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.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두 아이가 나올지 봐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 숨따기를 해줬거든요. 지금 이제 또요 아이 베리 하긴스인데 제가 어저께 분갈이를 했어요. 이 베리 하긴스가 제가 이제 이 아이가 굉장히 그 물주기가 까다롭더라고요. 물을 좀 많이 주면 가습이 되고 물을 안 주면은 또 너무 건조해서 이제 그 벌레가 생겼거나 이럴 것 같아서 조금 물로 많이 키웠거든요.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많이 으짤아져 있죠.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여기를 다 떼어줬어요. 입을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, 지금. 어차피 늘어지니까 여기서 숨따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냥 늘어진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늘어지는 그 모습도 예뻐서 그냥 이대로 조금 기른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. 지금 요 상태를 그냥 다 두면은 너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. 그러면 요런 아이들은 한 여기까지 밑에 있는 잎은 다 떼어서 해놓으면 조금 또렷해 보이죠? 이렇게 키워도 예쁜 것 같아요. 원래는 그이 아이가 여기 요 입장처럼 이렇게 작아져야 되는 거거든요. 요아이나 요아이처럼 이렇게 작아져야 되는데 지금 물을 좀 많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으짤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이제 가을 되면 또 요아이 이 정도 이런 모습으로 아마 자랄 것 같아요. 그래도 죽지만 않으면 저는 성공이라고 보거든요. 수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물로 키우다 보니까 물을 자주 주지 않으면 그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냥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. 약도 살충 살균제를 해가면서 키우면 지금 요렇게 잎이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모습으로 키울 수 있는데 저는 약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지금 라리칸스 야인은 조금 길어져서 다 이렇게 잘라지나요. 요런 아이들 이렇게 다 잘라진 상태예요. 그래서 제대로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. 언제 이발했냐는 흔적 없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. 근데 이걸 가운데가 이제 그 길게 자라다 보면 요런